연예인 TV. 안녕하세요, 미티비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가발을 쓴 모습과 가발을 안 쓴 모습은 관상학적으로 다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가발을 쓴 나의 운명과 가발을 안 쓴 나의 운명은 다를까? 다르다면 어떤 모습의 운명이 더 나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서 직접 사주카페에 가서 과연 가발 착용 유무에 따른 운명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 그리고 관상이니까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바로 부평에 있는 성현 사주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는 인천 부평에 있는 성현 사주카페라는 곳이고 자, 한번 들어가서 과연 가발을 쓴 모습과 가발은 안 쓴 모습의 운명은 달라질 것인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예약, 예, 유튜브 촬영한다고. 어떤 유튜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저 상담 받다가 좀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뭐 사주 관련한 뭐 그런 유튜브는 아니고 이제 어떤 유튜브인지는 제가 좀 상담 중간에 한번 밝혀드리는 게 좀 사실적으로 조금. 몇 년생이세요? 몇 월 며칠이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성함? 자, 준석 씨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어떤 거라도 깔끔하고 원리 원칙적인 성향이 있는데 특징을 조금 잘 낼 수 있는 성향도 좀 갖고 있어. 유두리 융통성이 되게 좋다. 내년부터는 좋아진다. 본인은 또 오지랖이 넓을 때는 오지랖이 넓어요. 실속 없이. 일찍 결혼하셨네. 16년대 여친 만났어요, 그럼? 네, 16년도 헤어졌어요. 그분이 올해 운이 들어서 본인한테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로 조금 어떻게 될지. 자유롭고 저기 프리한 일이 본인한테 잘 맞아. 이제 와이프로 만나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봐야지. 와이프는 제가 볼 때는 잘 만났다.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사람 너무 싫어도 내 자르지 말아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자꾸. 제가 볼 때는 와이프 잘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부인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부인은 잘 만난 것 같아. 사주 안 봐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점은 조금 형이 조금 나쁘다. 이런 건 어떻게 있어요? 급할 때 너무 설쳐서 막 하는 거. 그거 좀 조심하시고. 사주 은근히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심도 있어요. 장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술 잘 드셔야겠지? 그리고 여기는 여자의 부인의 기운을 받아야 더 잘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더 철들었어. 그러니까 볼 때는 부인이 능력 있는 여자다. 원장님께서 다른 손님을 상담을 하고 계셔서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제가 사실은 이게 가발이거든요. 아직 원장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상학적으로 가발을 쓰고 안 쓰고는 영향을 좀 끼치나요? 그러면? 많이 중요하지.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벗은 모습이 좀 잘 될 수 있다. 예, 더. 저의 사주풀이는 맞게 생각한다면 맞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뭐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뭐 한편으로는 이런 거는 맞추기 쉽지 않은데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주풀이를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가발을 쓴 모습과 안 쓴 모습의 관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주풀이만 부탁해놓은 상태라서 관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상을 봐주시기로 하셨던 원장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IQ, EQ, JQ가 발달된 사람이야. IQ, EQ, JQ요? 어떤 말씀이세요? IQ 머리, EQ 정서, JQ 잔머리.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유튜브냐면은 제가 사실은 지금 이게 가발이에요. 네. 진짜? 네. 와, 끝내준다. 네. 이게 전체 가발.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와, 뭐 그렇게 겉을 친 것처럼 보이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가발을 쓴 모습과 가발을 벗은 모습의 그런 관상이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질 수는 없어요. 아니면 그럼 제가 지금 가발을 한번 벗어볼 테니까
한번 가발 벗은 모습의 관상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 벗어볼게요, 한번. 그래서 와, 이렇게. 일부러 머리를 밀었어?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요 모습의 관상은 어떨지. 아까는 가발을 썼지만 지금 안 쓴 모습의 뭐 건강운, 아까 뭐 이제 뭐 재물운, 아기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 우리는 조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마 밑에서부터 내 삶이야. 이마는 이제 부모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중심부는 내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손목 밑에서부터 턱까지는 내 말년이나 내 자손이나 내가 부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머리가 있는 관상과 없는 관상이 다를까? 약간 이게 궁금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머리 헤어스타일, 헤어 쪽에서는 사실은 관상 나의 운명에는 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나의 과거를 말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상학적으로 가발을 쓴 모습과 가발을 안 쓴 모습은 앞서 사주풀이를 해주셨던 선생님과는 다르게 관상이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쪼록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과 칭찬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